이난희의 주력 종목 월요일 시간인데요. 이데일리온의 대표 전문가 이난희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월요일을 깨워주시는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을 주력해서 살펴볼지 주력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지난주에 드렸던 좀 종목들은 좀 약간 저조한 편이었는데, 지금 시장의 특징이 어떠냐면은, 이렇게 그 보유했던 종목들이 이렇게 좀 순환의 어떤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좀 더 지켜보는 전략 뭐 이렇게 나쁘진 않고요. 지난주 보면 시장의 특징이 뭐 백신주와 진단키트주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난주 보면은 그 진단키트 쪽에서 뭐 휴마시스라든지 SB 바이오센스라든지 그와 관련해서 뭐 오르비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신고가를 쓰면서 가는 종목들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인 어떤 태발을 이룬다기보다는 그와 관련성이 있는 종목들이 밑에서 이렇게 치고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한 번 더 재탕하는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코로나 관련주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시장이 무너질 듯 하면서 무너지지 않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하반기를 준비하는 시장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대형주들이 이 주가를 이끄는 이런 어떤 역할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자금 밀기 좋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대형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갖도록 하고요. 뭐 저는 여전히 좀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이 빠른 이런 어떤 종목들을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 주에는 그 미국 시장의 대형주들이 실적 발표가 많습니다. 오늘 이제 끝나고 나면은 그 여러분들 잘 아는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고, 또 27일은 마이크로소프트, 또 28일은 애플, 그죠? 29일은 아마존 이렇게 움직이는데, 요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테마가 되어서 연관성을 갖는 그런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MS 오토텍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요 전기차 관련한 종목인데, 또 이 바이든 정부하고도 상당히 연관성이 많죠, 그죠? 이번 바이든 정부는 좀 약간 지구 환경 관련한 이런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우리도 좀 따라가지 않겠나 이런 어떤 흐름들에서 보면은 이 MS 오토텍 같은 경우는 내재가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정부의 어떤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좀 맞물려 있을 수 있고, 또 테슬라에 납품하는 이런 어떤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연관지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9,500원에 대한 약간 저항인데 이제 밑에서 이렇게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이고요. 또 한 종목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이제 반도체가 세계 대전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과거에는 이렇게 전쟁을 할 때 에너지가 석유가 주를 이루었다면은 전쟁이 아니어도 지금은 모든 것이 반도체 칩으로 그저 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관련한 종목으로 제가 이제 대덕전자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대덕전자 역시도 보면은 이제 앞에 어떤 조정 라인을 그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 지금 이제 1파의 모습에서 이제 그저 진행되는 이제 2파의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면서 그 2파라는 과정이 그렇게 꼭 길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지금 제가 드렸던 종목들은 그렇게 크게 지금 리스크가 있는 그런 어떤 형태는 아니지만 휴마시스나 이런 것처럼 그죠? 이렇게 급등해서 빨리 치고 나가는 이런 어떤 패턴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의 조금 투자 자금이 좀 충분하신 분들께서는 좀 약간 좀 만만지 어떤 그런 흐름으로, 때로는 이런 종목들이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주변 여건의 환경이 되면은 또 강하게 치고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예의주시해서 보시고요. 우리가 이제 수익 구조를 형성할 때, 그죠?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너무 돈의 가치보다는 작품성의 어떤 목표를 두게 되면은 저절로 돈이 따라오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30억에 대한 어떤 목표의 작품성을 두고 이렇게 보시면은 신중한 매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잦은 매매라든지 신용이라든지 손절이나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께서
그 뭡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될 수가 있고 하우라는 이런 어떤 방법도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너무 붉은색에 흥분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번 주에도 차분히 예, 해서 꼭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